저한테 택배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해볼 기회는요? 기어는요? 라이식스예요. 헬릭스 랩! 와우. 무거워. 아, 무거워. 우와. 진짜 이거 개봉할 때 너무 좋은데. 내 게 아니라서. 빨리 감기? 어떻게 가야 되지? 퓨! 와, 뜯어졌어. 헬릭스 맥이야, 와. 짠! 렉이야, 와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와우! 장난 아니죠? 너무 멋있죠? 자, 이거 까볼게요. 진짜 렉이에요, 렉, 말 그대로. 이렇게. 네. 되게 무겁네요. 이거 얼만지 너무 궁금한데? 아니, 얼만 게 아니라 몇 킬로인지 궁금한데? 3킬로 될 것 같은데? 와, 그래. 뒤에 패널 그럼 얘는, 그럼 얘를. 뒤에 패널도 좀 보여주시지. 뒤에 패널? 짠!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얘를 꺼놓고 얘를 붙여볼게요. 자, 얘는 스위처예요. 스위처, 전용 스위처. 짠! 페달! 버스트 전용 페달. 근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는 거야? 차를 가져오라는 말밖에 안 되지? 이거. 너무 무겁죠? 아, 이것도 너무 무거워. 짠! 오. 아무것도 없어. 이건 껴야지 나와요. 이거는 단독적으로 독립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익스프레션 페달, 익스프레션 페달이 스위치 3개가 있네요, 노브가. 그, 구멍이. 토 스위치. 오, USB. 그렇구나.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죠? 자, 그럼 뭐.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케이블. 랜선이에요, 랜선. 따로 있고.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스튜디오에서 이번에 특별 게스트 또 오십니다. 네, 그분과 함께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산다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은 뭔가 대단하고도 대단한 것을 준비한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어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헬릭스 렉 그리고 헬릭스 컨트롤러. 이 거대한 녀석들과 함께 대단하신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박창곤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니TV의 박창곤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니TV가 지금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 도와주시려고 네, 이렇게 오셨는데 헬릭스 원래 쓰던 제품이 있으셨죠? 예, 아마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서 제가 거의 제일 오래 쓰지 않았나 싶어요. 네, 샘플이 나왔을 때부터 제가 받아서 썼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도움 받으려고 저희가 초대를 했고요.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렉과 그리고 헬릭스 컨트롤러 같이 알아볼 텐데요.
플로어를 쓰시고 계시잖아요. 예. 네. 렉은 어떻게? 렉하고 플로어랑 차이점이 좀 있다면? 뭐 이런 것들. 저는 렉은 사용 안 해봤는데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렉하고 플로어 버전이 그 어떤 소리가 다른다든지 그 뭐 다른 게 없다고 들었어요. 그냥 같은 컨버터고 같은 그 엔진이라고 들었거든요. 단지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플로어 보드는 내가 끌고 나가서 그 안에서 이제 발로도 조작할 수 있고 편리하게 돼 있는데 렉은 이 컨트롤러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플로어에서 하려면 예, 일단 하려면. 가격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이 렉은 앰프라든지 다른 기기와 이렇게 호환해서 사용할 때 그 무대 저쪽에다 놓고 요거 하나만 딱 끌고 나가면은 깔끔하게 예, 아. 안 그러고 프로 가지고 앰프 게인을 사용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선이 막 그냥, 난리가 나겠죠. 예. 막 거미줄처럼.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얘가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호스트 부분에 랜선으로 연결을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다 돼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다 이 그 페달로 넘어오는 힐릭스뿐만 아니라 라인 6 제품들은 전부 다 이 랜선으로. 아 예. 그래요. 이거를 뭐 단테라고도 하는데 네. 그 오디오 카드에서도 이런 거를 또 구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더, 와이어리스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이어리스 쓰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좋죠. 왜냐면은 와이어리스는 저쪽 무대 이렇게 네, 갖다 놓고 이렇게 연주하게 되는데 만약에 플로우다 플로 옆에다가 송승진이 놔두고 좀 약간 이상한 자세가 나오죠.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잘못하다가 발로 차면은 안테나 부서지는 맞아, 건데. 맞아.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렉은 플로우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면서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플로우는 예, 그 렉이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됐죠. 게 있으니까. 예, 아, 오케이. 자, 그러면 플로어랑 이 지금 이 사용 방법이나 노브에 대해서 좀 네. 저는 이게 저도 봤는데 똑같거든요 지금. 이게 별개 버튼이 없어요. 다 똑같은데. 되게 간단한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노브 설명 간략하게 갈 거예요. 이거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설명하는 저희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다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선 파워브 그리고 세이브 그리고 메뉴 버튼 프리셋 버튼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예 오. 프리셋을 이동할 수 있는 뱅크. 뱅크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갈 길을 잃었을 때는 홈 버튼 누르면 바로 홈으로 들어오고요. 그쵸. 지금 집으로 찾아오는 버튼. 네. 컴백 홈입니다. 여기는 다른 프리셋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네. 알 수 있는데. 있는 걸로. 예, 그렇죠. 킥스타트 이거 만들어 놨죠? 네. 항상 뭐 어디에 있던 간에 내가 앰프를 보고 싶을 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앰프에 뭐 앰프 상태. 예, 예, 예. 아,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레벨 같은 거를 갑자기 급하게 이제 조정할 때 레벨 게인이라든지 레벨 같은 거를 조정할 때 앰프로 바로 가야 되니까 예. 아.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앰프라서 앰프 버튼만 지금 퀵 버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되게 중요성을 되게 높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 가장 많이 가는 거네요. 곳이니까 맞아, 집하고 맞아. 앰프하고는 가장 많이 가는 맞아. 곳이니까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 바이패스라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 모듈레이션에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바이패스를 하면 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온오프. 네, 온오프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네, 되고요. 하고요. 시어는 그러니까 움직인다. 그냥 그 말 그대로 내가 얘 자리를 이동하고 싶을 때 하는 아~ 그 버튼이 액션이에요. 하고 그럼. 아니면 블럭 지울 때도 액션으로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할 때. 그렇죠. 뭔가 네. 액션을 취할 때. 그렇죠. 네. 네. 그때 버튼이군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페이지는 이제 그 안에 그 레벨 조절할 걸 때 그 네. 페이지 넘겨가지고 그 한 화면에 다 안 나올 때 네네 예, 뭐 여기에 앰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보면은 땡땡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한 페이지 더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더 볼 수가 있죠. 네, 노브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파라미터 값이나 이런 거 노브 조절할 수 있는 그 다이렉트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네 있는 거고요. 이게 다고 사실 뒤에 IO에 관한 그 아웃풋 애들이 너무 네. 진짜 많아요. 많죠. 네. 이거는 뒤에 그 저희 설명이 있어요. 백 패널이라고 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거 아니면 오디오 세팅이나 이런 것들 하실 때 좀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썬데이 기탑입니다. 그래서 레코딩 타임즈랑은 다 레코딩 타임즈에서는 뭐 인터페이스나 아니면은 뭐 그 오디오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는 좀 직관적으로 라이브 상황에서나 아니면 연결 방법 아니면 사운드 메이킹적인 거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박창곤 씨를 온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여러분들 홈레코딩 어차피 헬릭스에 관한 라이식스 프로그램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정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쉬우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사용을 하실 때 그렇게 참고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노브까지 설명을 했고, 지금 저희가 연결을 해놓은 게 그냥 뒤에 리턴으로 예, 그쵸. 나와서 예. 지금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꽂아버린 뭐, 거거든요. 여러 가지 세팅 방법이 있는데, 이 힐릭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같은 거라고,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이 CPU가 안에 들어있어서 내가 구현하고 싶은, 여태까지의 그 어떤 방식 있잖아요. 그 앰프도, 콤보 앰프가 있고, 스택형 앰프가 있고, 헤드 불량이 있고, 게인이 들어있는 앰프가 있고, 클린 소리가 나는 앰프가 있고, 막그 상황이 기광 뭐 각양각색 많아요. 근데 이 힐렉스는 그런 모든 상황을 구현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그런 노브들이, 아유, 아이오들이 단자들이.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뒤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인풋 메뉴에 봐도 기타, 억스, 베리악스 이렇게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네. 억스로 넣을 것이냐, 베리악스라는 넣을 것이냐, 인풋을, 예, 마이크를 할 것이냐, 뭐 리턴으로 넣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해서 이거를 이제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예,거네요. USB 인풋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꼭 굳이 기타뿐만이 아니라, 인스트루먼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인풋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예, 엄청 있게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거 컨트롤러에 대해서, 예. 얘 지금 연결이 되어서 바로 지금, 프리셋이 다 바로 떴잖아요. 얘에 관해서 살짝, 노브 어떻게 조작하는 건지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컨트롤러에서 할수 있는 거는 또 획기적인 거라고 하면은 이 손을 쓰지 않고 발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이 홀투더 에디트라는 걸 누르면은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여기서도 조작이 예, 가능하구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메뉴들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앰프를 좀 만지고 싶은데 그러면 앰프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쵸? 여기를 눌러. 예, 누르고 그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거. 여기가 밸류가 여기 있네. 그러면 이거 내리는 거고.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하면은 이제 연주하면서 라이브 하면서 발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거 엄청난 훈련인데? 뭐 생각보다. 예,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더라고요. 예. 아까 왜 허리 숙인다고 했잖아요. 이 기능을 못하는 거야. 사용하면은 예, 사용하면 허리를 안 숙여도 되는데 그걸 이노바, 보고 있나? 예, 당신이 그래서 못하는 거입니다. 보통 제가 써보면서 저도 100%다 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른 분들 쓰는 걸 보면은 제가 한50% 정도 사용한다고 치면은 한10% 이상 쓰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다 보면은 자기 이제 고지곳대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 장비가. 근데 맞아요. 지금 몇년 동안 사용하면서 저도 지금 계속 변하고 있어요. 요즘 세팅이 또 달라지고 예전에 처음에 세팅할 때랑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것도 괜찮은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또 보통 이런 거잘 모르겠고, 연구를 안 하시는 분들은 했던 것만 계속 하잖아. 예. 쓰던 것만 계속 쓰고, 난 이것만 쓰면 손이 거기만 가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돈인데 이게 이제 결국, 맞아요, 항상 이 맞아요.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저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될수 있으면은 진짜 아날로그 기계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의 느낌을 안 상태에서 이걸 만졌을 때 그렇지. 찾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이걸 처음부터 그냥 이거 처음에 샀어 그냥 이거 하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학습하기가 쉽지 않을 그치,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사운드를 만들어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 진짜 얘 사운드가 뭔지 안 다음에 조작을 하는 그러니까 게. 쉽게 표현하면 내가 먹어보고 만져본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먹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은 거는 네. 상상을 할 수가 맞아요. 맞을 없어요. 수조차 없는. 어떻게 보면은 가상이라는, 맞아요. 상상은 아니지만 가상이라는 이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것을 알아야지 예를 된다라는 들어 거죠. 이런 거다. 김치찌개 맛을 아니까 우리가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외국애한테 김치찌개를 만들어 못 만들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김치가 아닌 거 가지고도 김치찌개를 만들거든요. 맛을 아니까. 예.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타바스코를 넣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가장 신김치니까 식초를 넣으면 되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그냥. 그럼 돼요? 예. 네. 타바스코는 또 타바스코를 한번 넣어. 해봐야 되겠다. 그거 진짜 타바스코. 아, 맛있어요. 그래? 아. 타바스코 진짜 뭐 이런 거예요. 묵은지 맛이 나요. 예. 네. 뭐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퀄라이저도 무한대로 걸수 있고, 내가 뭐 컴프레서도 걸수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재료가 다 있어요. 이 식당 안에는 소스랑 재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치, 네. 그치. 자, 1부는 여기까지 노브 설명과 함께 대략적인 개관 설명을 해드렸고요. 2부에 들어가서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조작을 하면서 어쨌든 사운드를 만들어 갈 예.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했는데 4CM 방법으로도 살짝 바꿔가지고 공간계도 좀 들어보면서 2부 때또더 깊은 대화 한번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2부에서 뵐게요.